지금은 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원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합니다. 저 그리고 지금 약간의 신경전이 오고 갔어요. 그렇죠. 지금 또 차용환 선수가 약간 할 수는 없지. 잘 빼줬어요. 골! 동점골 창원시청. 그러나 박찬호 골키퍼 득점이 인정이 됐죠. 그렇죠. 득점으로 네. 인정된 상황이고 박찬호 골키퍼 그리고 양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이 얘기하는 부분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또 빠른 타이밍에 시작이 된 상황에서 양준모 선수의 크로스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자,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패턴을 창원이 보여줬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양준모 선수가 그 당시에도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주심의 판단은 다시 차라는 얘기인가요? 아, 지금은 벤치 목소리가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휘슬이 울리지 않았 라는 그런 얘기로 보이는데 일단은 볼을 스톱시켜 놓는 과정에서 양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은 주심이 이제 휘슬을 불면은 차게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아, 그리고 황희가 격렬해졌기 때문에 주심은 최경동 감독에게 또 경고를 전했던 공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추스리는 거 역시 또 실력이거든요. 터치라인 쪽으로 향하고 있는 주심인데요. 아, 벤치의 항의가 조금 더 격렬해져서일까요? 선수의 왼발이 네 거의 뭐 확정적이죠. 살짝 띄워준 공 수비 헤딩 슛! 굴절! 네, 인저리 타임 22분 무슨 일인가요? 해외 토픽감이네요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시간을 더 보내는 그런 좋은 장면이 나왔고요. 자,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논란이